저희 엄마는 이제 최근에 남편하고 싸울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다툼이 있어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. 남편이 평소에는 참 맑고 순하고 곰인데 술을 먹으면 여기서 그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굉장히 조금 진지해져요. 되게 핀 조명 있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도 이제 조리원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애기들 사진 찍고 근데 조리원 동기들 남편들도 이제 쉬는 그 날일 때가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. 근데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니까 내가 운전할게. 너 그동안 육아로 힘들었으니까 마셔라 해서 이제 마신 거죠. 이제 차에 타서 이제 열심히 집에 왔어요. 근데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뒷자리에서 이제 딸 양말을 이제 벗겨놨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고 양말 신겨줘. 애기를 안고 있으니까 양말 좀 신겨줘 했더니 아 그냥 가세요. 그래서 아니야 엄마한테 혼나니까 신겨줘 했더니 갑자기 핀 조명이 뚝 떨어지죠. 왜 계속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왜 그렇게 언제까지 40인데 어머 그렇게 할 거야? 갑자기 아니 눈치가 아니라 애가 추워 이렇게 한 거야. 애가 춥다고 발이 파랗다고 근데 이미 마음은 상했네. 네. 게다가 40에 너무 화가 났어. 40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40이니까 그때 남편은 몇 살인데 30이잖아요 40에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몰라 몰라 하고는 저는 이제 왔어요.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한마디를 안 했단 말이에요.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이 있어서 들어와서 딱 누웠는데 잠이 와요, 화가 나서. 근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나요. 캔맥주 따는 소리가 나요. 그러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은 화가 안 났네. 네. 살다가 살다가 막 마셔. 가이자 난 참 바쁘지 살 너무 화가 나. 그 가사가 더 안 왔어요. 살다가 살다가 뭐 이제 지칠 때 지칠 때 이거 있잖아요. 아 내가 쟤 진짜 나랑 살기 싫나 생각도 들고 그날 진짜 잠이 안 왔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스케줄 가서 엄마한테 전화했죠. 엄마 나 힘들다.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. 근데 바로 끊어봐 하더니 아 그래서 혼내려고 그러나?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승열아 어떤 이유에서든 영희가 구 잘못했고 네가 일 했을 거야. 영희는 정말 쓰레기야. 성격이 엄마가 생각해도 재활용이 안 되는 애야. 그러니까 너가 항시 좀 이해를 하고 힘들다, 못 살겠다 싶을 때는 자기한테 얘기하래. 법원을 같이 가줘. 차라리 내 성격을 디스하는 게 낫지 법원을 장모가 같이 가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내가 운전해줄게.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이게 너무 극단적이야. 어머니가 법원 같이 가자 했어.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된다니까요. 이게 더 섭섭하다. 영희 씨 얘기 들으면서 내가 공감하는 게 아들 며느리가 있잖아요. 아들은 내가 낳은 아이고 며느리는 오네인데 둘이 좀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잖아. 그러면 나는 항상 며느리 편을 들거든요. 우리 아들 흉을 막 봐. 야,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. 야, 엄마가 봐도 상원이가 뭐 야, 선정하라고 얘 편을 막 들잖아. 어머니, 근데요,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오빠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. 그치, 이러고 다 풀려. 근데 내가 거기서 야, 너는 뭐 오빠한테 왜 그러고 만약에 아들 편을 들면 맞아, 지네들이 또 싸워. 또 싸워진다니까. 이게 커지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들 누구 편들어? 뭐 당연히 사이 편들죠. 그래도 너무 세게 이런 듯이. 너무 공감해. 안 그럴 것 같은 분이 계신데. 딸 편? 딸이 저렇게 집안이라고 고생하면서 내 낯동방어. 내 게임하는 사위랑 싸웠어. 그러면 누구 편? 근데 저는 좀 뭐 내 딸이라서 내 딸 편을 들거나 뭐 이러진 않고요. 판관 웬만하면 그냥 왜 그래? 이걸 일단 들어보고 둘 다 좀 둘한테 다 뭐라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최근에도 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와가지고 쇼핑을 했는데 송민이가 먼저 막 불평을 막 하더라고요. 뭐 수현이 쟤는요 뭐 사줘도 뭐 애교도 안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근데 또 우리 딸 얘기는 오빠 고마워 했잖아 또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서로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보람을 못 느껴요.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리액션을 바라나요?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. 가방 받고 더 멀리 갈 수 없잖아. 저를 한 하루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.
그래서 뭐 점심에 사줬으면 저녁에 뭐 밝은 얼굴, 뭐 고마워. 밝은 얼굴. 아니 보통 어떤 걸 사주셨는데 보통? 보통 뭐 이제 가방. 하루 가야지. 하루 가야지. 한 달 가야지. 한 달 뭐야? 한 달 가야지. 잠옷에도 막 들어보고 막.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은 우리 딸도 이제 걔가 딸 편이네. 딸 편이네. 뭐 애교가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아요. 애교가 많지는 않아. 엄청 많지는 않지만. 가방을 받지 말아야지. 아니 아니지. 애교 아니 애교 때문에 사주는 건 아니죠. 아내니까 사주는 거죠.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네요. 왜요? 사주는 맛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. 리액션이. 제가 그걸 뭘 하나 사주면 집에 오면 바닥을 굴러요. 너무 좋다고. 너무 그리고 사실 이게 멘트지만 네. 야 진짜 오빠를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 인생 역전한 거야. 나 이런 가방을 들 생각도 안 했어. 이러면서. 야 이게 나. 우리 아내는 네. 리액션이 더 없어, 선민 씨. 아 진짜 없잖아. 우리 아내는 내가 데이트할 때 차를 샀어, 외제차를. 데이트할 때. 외제차 진짜 멋있다. 내가 그랬잖아, 나 외제차 차도 사주고 다 사, 차 갖고 이렇게 드라마처럼 갖고 가서 가져와서 내가 그 중고로 팔고 돈 더 못해서 외제차를 바꿔주고 딱 갖다 줬잖아요. 그 비싸다는 시계도 다 사주고 했는데도 그래? 내 차도 괜찮았는데? 요구리야, 그러면 사준 나는 내가 몰고 갈 때 얼마나 기대하고 갔겠냐고. 내 말이 리액션을. 시계 사줘도 그렇고. 그런데 내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. 네. 우리 아내가 내가 돈을 주면 돈을 받으면 너 넣는다 그래. 그냥 놔둔다 그래. 놔둬. 한 달씩 와. 그래. 가만히 있어. 어머. 그대로. 그런데 이제 동심에서 막 얘기하는데 했죠. 어느 날 이제 통장으로 내가 돈을 주잖아. 예, 예. 달라졌어요? 어떻게 달라진 줄 알아? 어떻게? 글자로 고마워라가 안 써. 리모컨으로 이모티콘으로 신나니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 이거 내 기분이 이렇다 이거요 기분이 이렇다 이거 이럴 때 보는 순간 이것도 재수 없더라고.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갑자기 동치미를 씌우더니 막 내가 그 싫어한다니까 이거 최소한의 표현을 한 것도 마음에 안 드네. 그냥 아예 표현 안 하는 게 그냥 어쨌든 편하더라고. 이게 바라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액션.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받고 싶은 수준의 리액션을 한번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, 그러면 좀 할 거 아니에요. 좀 설명 좀 할게요. 좀 우리 아이프랑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보람을 느껴요. 열심히 어떤?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뭔가 내 사람이 행복한 거에 저는 만족감을 느끼는 편인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지갑을 열 때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. 근데 물론 또 형편에 맞춰서 자주 열진 못하지만 한번 열 때 좀 화끈하게 열고 싶어. 이렇게요. 네,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고마워라고 하는데 뭐 저녁을 먹다가 이제 저도 막 기분이 좋으니까 좀 더 이 리액션을 바라고 그치. 이제 살살 이제 툭툭 건드려요. 어때? 뭐라고? 뭐 고맙지? 나랑 결혼하길 잘했지? 막 이런 소리 하면 그건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닌데 막 이런 얘기 유도를 한단 말이야. 아, 너무 고마워. 나 지금 너무 행복해. 그러면 한 잔 더 사줄까?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아까 했잖아. 아니 뭘 더 해야 돼? 고맙다고. 어떡하라고. 어떡하라고.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약간 이게 기분이 팍 떨어져. 그래서 아, 나한테 안 사줘야지. 그러네. 우리가 의미 없다. 내가 지금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. 맥이 빠지네, 맥이 빠져. 이거를 야, 니는 대신에 맛있는 밥이 나오잖아. 우리는 진짜 뭐 많은 짤 하자면 진짜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. 정말 좋아하고 막 이렇게 표현 잘해주거든요. 예, 예. 대신에 밥을 안 밥을 안 해. 아, 희한하네. 아니, 그게 근데 그거 진짜 잘하시더라고. 표현을 해. 뭐 사주면 뭐 사주면 막 아 그리고 너무 귀엽게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근데 훌륭하신 분하고 조금 다른 게 저는 그냥 밥 잘 나오고 리액션 안 해준다? 저는 그 위장을 채우는 것보다 마음을 채우는 게 좋은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꾸 해주는 와이프한테 배를 한번 골라봐야지 않아. 양준혁 씨한테는 이 배고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